집에서 헬티스의 방학소. 저희가 디카시, 디카스필, 서해시 또 미술인 협회에서 몇 분이 협찬을 해주셨고 또 우리 도서 회원들이 발행한 도서도 또 이렇게 전시하고 판매하고 하는 행사를 일부에 하고 2부부터는 저희가 시애틀 문학 12집을 발행했는데 오늘 출판 기념회를 겸해서 할 예정입니다. 작품이 좋은 작품을 시하고 수필에서 각 한 분씩을 선정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윤석호 선생님의 당돌한 시, 또 수필에는 김윤선 선생님의 맞짱 뜨는 여름, 이렇게 해서 두 편이 당선되셨고 오늘 시상식도 겸할 예정이고요. 또 저희가 시애틀 문학의 10회 이상 작품을 내신 분은 또 시상을 합니다. 그래서 근면필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두 분이 또 김백현 선생님하고 정동준 선생님께서 10회를 드셔가지고 이번에 또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디카시, 디카수필 이런 것들을 한 약 50점 정도 전시를 하고 있고요. 또 가을이니까 국화도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와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행사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대한민국 대표 방송국 KBS의 실시간 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kbs와.com 수준 높은 콘텐츠로 시애틀 지역 한인 사회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합니다.